이렇게 추운 겨울 어디가 최고다? 방구석이 최고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웹툰 리뷰 또 언제 올라와 하는 빗발치는 아우성에 힘입어서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모로리와 반모 반모로 하는 웹툰 리뷰를 가져와 봤어. 나도 웹툰 리뷰 자주 올리고 싶었다고. 지금 내가 되게 재밌게 보던 작품들이 싸그리 다 휴재에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뭘 리뷰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던 찰나 지금 몇 달 전부터 심각하게 과몰입하는 웹툰들이 생겼거든. 주인공의 과몰입 시게 하는 로맨스 웹툰 3대장 바로 고고싱 뿅.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 중인 내가 죽기로 결심한 것은 이라는 작품이야. 우리 유주 작가님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또 내가 예전에 소개를 했었지, 하지점이라는 작품으로 떡상을 하신 작가님이기도 한데, 엄연히 네임드라고 불리울 만한 우리 꾸금계의 혜성이신데, 이런 작가님이 어쩌다가 먹이업으로, 먹이업의 검열 횡포로부터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연재 시작부터 아주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야. 우선 이 작품은 고등학교 3학년 여주인공 지호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유망한 태권도 국가대표였던 걸크러쉬 여주 지호가 자신의 동생을 구하려다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돼. K장녀인 지호가 그럼에도 꿋꿋이 학교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등교하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양의 취향기가 폴폴 나는 피어싱남 학생한테 홀리게 되거든. 그야말로 A Fox 짓을 대놓고 하는 이 남자의 앞에서 우리 지호는 정신을 못 차리는데, 딱 봐도 나쁜 남자처럼 보이는 이 녀석, 뭔가 거부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끌리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단 말이지. 그게 바로 내 맴이야. 학교에선 라이벌들한테 견제 오지게 당하면서 그래도 남사친 한 명이랑 씩씩하게 학교 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K장녀 지호. 이 폭스를 이번엔 학교 옥상에서 마주치게 되는데, 드디어 알게 되는 이 폭스남의 이름은 차결. 이 차 폭스와는 앞으로 어떤 전개가 진행될지, 이미 비주얼에 정신 못 차리고 침 줄줄 흘리는 나 발견. 처음 이 작품을 봤을 땐 청춘물? 학생 로맨스물? 유주 작가님이 학교물이라 좀 평범한데? 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아까 봤겠지만 우리 남주 차결씨께서 양의 취 냄새를 팍팍 풍기면서 전형적인 양의 취 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타일 면에서 원성이 자자했다. 연재 초반에 댓글창에선 난리가 났어. 남주 탈락! 양아치면 안 볼 거다! 하지만 일단 우리 남주는 그저 그런 불량 학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주와 엮이는 목적이나 숨겨진 떡밥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 10화 정도만 봐도 이게 평범한 학교물은 아니 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 작품을 쭉 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는데, 이 작품은 학생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 성인이 된 이유가 본격적인 스토리 전개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 차결의 성숙한 모습을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 난 처음에 남주가 고등학생으로 나와서 이 급식해한테 매력을 느끼면 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지만 우리 결이가 빨리 성인이 되어주어서 난 참 감사하다. 우리 작가님 작화도 어마무시하게 섹시해지시고, 구도도 그렇고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어디에 설레는지 잘 알고 있는 참된 작가님. 정말 섹텐 개변태 작가님 최고. 이 차결의 상의탈의 장면은 말이야, 내가 죽기로 결심 한 것은을 죽기 전에 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건 안 보면 인생의 손해야. 시력이 안 좋아졌다고? 이 작품을 보세요. 정말 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걸크러쉬 여주와 겉은 폭스지만 속은 순정으로 똘똘 뭉친 남주의 과몰입해보고 싶다면 이 작품은 추천 추천. 다음 소개할 로맨스 과몰입 웹툰 작품은 리디북스에서 독점 연재 중인 작품, 바로 황금숲이야. 윤소리 작가님 웹소설 원작이고 지금은 리디북스 독점으로 리디북스에서만 볼 수 있는 웹툰이야. 로맨스 판타지지만 조금 클래식한 판타지물? 로맨스 판타지인데도 불구하고 판타지 세계관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작품이고, 이해하기도 쉽고 여주인공 레니에가 갖는 이 세계에서의 상징성도 잘 담겨있기 때문에 주인공의 서사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작품을 즐기기 좋은, 정말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어. 우선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레니에라는 여주인공이 먼저 등장을 해. 그녀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쫓기거나 도망다니는 신세. 추운 겨울 밖에서 붉은 머리에 부상을 입은 한 소년을 발견하고 그를 도와주게 돼. 여주인공의 이름은 레니에. 그녀는 축복이란 이름의 저주와도 같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소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소년에게 안대를 씌워 자신을 볼 수 없게 만든 후 그를 도와주게 되는데, 사실 레니에는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꼈을 때 상대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상대를 상처 입혔기 때문에 그는 소년이 자신을 알아볼 수 없게 한 거지. 자기 스스로를 건사하기도 힘든 와중에 소년까지 도와주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레니에는 누군가에게 자꾸만 해를 끼치는 자신의 모습이 싫었고, 그런 기억으로부터 마음을 덜어내기 위해, 도망치기 위해 더욱 훈을 도와주는데 진심을 다하게 돼.
하지만 나쁜 사람들로 인해 쿤은 죽게 될 위기에 처하고 레니에는 쿤을 도우려다가 대신 칼을 맞게 되면서 초반부터 스토리가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작품이야. 여주인공의 행색이나 상태를 보면 누군가에게서 도망쳐서 혹은 쫓기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레니에는 여신의 축복이 곧 저주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축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레니에는 왜 저런 행색으로 저 추운데 도망다니고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저 쿤이란 소녀는 레니에게 과연 어떤 존재가 될지 앞으로 전개가 굉장히 미스터리하고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는 작품이야. 근데 스토리 전개가 빠르기 때문에 보다 빨리 몰입을 할 수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중간중간 레니에의 과거 시점으로 이야기가 돌아가면서 레니에가 과거에 황금숲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점차 밝혀지게 되는데 이게 진짜 레알 마드리드 쇼킹 스토리야. 작품 표지를 보면 이 왼쪽 위에 황금머리가 보일 텐데 이 금발 미남이 바로 기치다라는 사람이야. 황금숲의 대신관이 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이 기치다의 애증 가득한 서사에 푹 빠진 독자들이 아주 많다는 거.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웹툰을 먼저 접했지만 중간에 웹소설로 갈아타서 웹소설을 밤새도록 정주행을 했어. 로맨스 판타지물의 향기를 더 잘 접해보고 싶다면 웹소설을 먼저 접해보는 것도 추천. 마지막으로 내가 가져온 로맨스 과몰입 웹툰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인 김차차 작가님의 작품이기도 한 이 결혼은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다. 나는 이 작품을 웹소설로 먼저 접하기도 했고 웹툰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거 비주얼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편 소설이라 내용을 질질 끌지 않고 웹툰으로 흥미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보고 있는 작품이야. 일단 작화가 미처 도라방스고요. 처음에 표지만 봤을 때는 괜찮은가? 라고 했는데 안에 클릭을 해서 보면요. 네, 감사합니다. 의심했던 나 자신 매우 쳐라! 이 작품의 여주인공은 이네스. 힘있는 권력감은 말레스테나의 여식인데 무려 6살에 당돌하게 어른들 다 보는 앞에서 카셀이란 소년에게 너 내 남편이 되라! 뭐 거의 원피스 동료 구하는 컨셉 마냥 청혼을 갈겨버리면서 이야기가 시작돼. 우리 카셀 어린 나이에 청혼 당해버려서 개충격. 심지어 청혼받은 이유가 단지 얼굴이 잘생겨서야. 그렇게 그들은 10년이 넘도록 약혼자 약혼녀로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 얼굴값으로 청혼이라니 어렸을 때 카셀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 이 멘탈에 데미지가 있었는지 어릴 때부터 상당히 삐뚤어지게 돼. 그렇게 그는 쓰레기 청년이 되었지. 그렇게 우리 미남 수랄기 카셀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얼굴은 보다시피 너무나도 잘생겼고 최고 명문가 자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랫도리를 함부로 놀리는 트래시남. 자, 여기서 이미 많은 시청자들이 이런 트래시남은 갖다 버려야 된다, 다른 남주를 데려와라, 이런 원성이 자자하게 돼. 근데 너무나도 빨리 우리 여주인공 이네스가 바람의 현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여주가 눈 하나 코털 하나 깜빡 안 하고 예상했다는 듯이 너 마음대로 살샘을 시전하게 되고 우리 애정결핍 카셀 왜 나에게 화를 안 내냐 하며 오히려 충격을 받는 모습. 내가 좋다고 청혼 공격할 땐 언제고 바람은 피던지 말던지 무관심하다며 마음대로 살라는 여주인 모습에 카셀은 심각한 애정결핍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거지. 과연 카셀은 트래시남을 청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네스의 관심과 애정을 받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작품은 이미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 N회차인 여주인공 이네스와 관심과 애정을 갈구하는 전직 트래시남의 개과천선 스토리로 이루어진 작품이야. 카셀이 이네스의 애정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고군분투하는 과정이 오랫동안 그려져 있는데 서로 사이가 깊어질 것 같다가 빽하고 또 깊어질 것 같다가 빽하는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그 중간에 이네스의 과거 그리고 서로의 심리 묘사가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야. 소설의 경우에는 스토리 진행이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그만큼 심리 묘사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과몰입하기는 딱 좋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웹툰의 경우에도 작화가 아주 뛰어나고 먹이업 카카오의 횡포에도 굴하지 않는 그 최대한 뜨거운 장면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네스와 카셀의 핫한 장면들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카카페로 고고씽! 짜잔! 이렇게 해서 과몰입 중인 로맨스 웹툰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휴재 중인 작품들이 언제 돌아오나 오매불망. 지금 제일 기다리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 가 카카페의 록사나 엄청 기다리고 있고 또 녹음의 관도 올 10월부터 휴재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버텨야 된다, 나만 볼 수 없다 하는 작품들은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고 오늘 영상 또 보고 싶다 재미있다 하면 따따봉 날려주고 가기.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